자, 다들 피곤하시군요. 그냥 뭐 1교시 지나서 이제 9시죠? 예, 네, 9시 한 25분쯤 정도가 되면 컨디션이 살아나요. 예, 네, 그때 되면 이제 해볼 만해요. 예,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한 20분 지나면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그러죠. 이게 원래 첫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하고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저녁에 오면 피곤이 확 몰려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어요. 이게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 또 하기는 참 힘들다고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또 묘한 게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바닥에 발을 한번 디디면은 예, 이게 쉽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진장하게 억울하거든요. 이거 해보면. 시험장에 가서 성적을 보면 차라리 깔끔하게 과락이 나오면 깔끔하게 버리겠어요. 근데 점수도 애매하게 50점대 초반 아니면 한 두세 개 차이로 떨어지면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그러다가 몇 개월 고민하다가 다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일찍도 안 하죠. 조금 이제 배운 게 있으니까 또 여유 있게 오다가 또 이렇게 걸리고 그냥 여기 잘못 들어와서 한 4년, 5년씩 있다 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그죠? 아주 저 절친한 친구분이 있어요. 한 30년 지기. 친구분이 여기에 도전했다가 세번 만에 땄어요. 3년 만에. 그러니까 그 절친이 맨날 술 한잔 먹으면서 놀린 거예요. 넌 옛날 학창시절에도 머리 안 좋더니 그래, 이것도 결국 3년이나 걸려서 땄냐고. 그래갖고 친구가 욱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뭐 얼마 걸릴 것 같은데. 야, 나는 1년이면 따지. 그 양반이 올해가 3년째예요. 들어와서. 그리고 그 양반이 지금 절박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최소한 올해는 따야 술 한잔 먹을 때 그래도 대등하게 얘기라도 할수 있지. 올해 넘어가면 쓰러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요즘 주야간으로 듣고 있어요. 주야간으로. 그 진작 열심히 하시면 됐을 텐데. 작년에 그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에 휩싸여가지고 그러고 있더니, 참,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자, 총론까지는 크게 실력 차이가 없어요. 여기 오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경제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하게 돼서는 경제에 대한 어떤 리갈 마인드가 있으시면은 예, 개론을 이해하기가 좀 편리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계속 힘들어요. 계속. 그러니까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예. 여기 이 경제론은요, 시험 목차가 두 가지예요. 수요공급 이론이 있고요. 경기 변동에 대한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기본적으로 부동산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수요공급의 논리를 쓴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본시장의 이자율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고요. 주식시장의 주가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 분석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쓰는데 얘가 이론도 낼수 있고 뭐도 낼수 있는 거예요. 예, 계산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매년 일단 나오는 거는 탄력성은 매년 나와요. 탄력성은. 작년에도 탄력성은 두 문제 나왔어요. 계산도 내고 이론도 내고. 그죠? 그러면 계산은 못해도 좋아요. 계산은. 대신 이론은 맞춰줘야 돼요. 용어라도 해가지고, 그죠? 선생님 오죽하면은 계산을 버려도 된다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다 해본 거예요. 계산이 잘안 돼요. 그래서 그 기초에서. 자, 우리가, 처음에 이거 해드릴 때 수요하고 쇄랑 관계를 구별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그러시니까 그냥 수요만, 예.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그죠? 재화 서비스, 즉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계획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네, 그거를 수요라고 그래요, 수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가 끝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예, 소비자가 갖고 있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내는데, 근데 이 욕구라는 것도요, 모든 상품에 대한 욕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상품을 대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수요의 성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얘는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매가 완료된 개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욕구이자 뭐란 얘기예요?
계획이란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즘 제철 과일이 참외인가요? 만약에 마트에 참외를 사러 이제 가려고 계획을 짠 거예요. 그죠? 한 10개 살까?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참외 한 알이 3,000원씩이래요. 그 너무 비싼 거야. 야, 그러면 한 며칠만 기다리면은 참외가 많이 출고가 되니까 가격이 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안 사고 다음에 올 때 사야지. 그러니까 계획만 갖고 있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 구매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수요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은 무슨 수요예요? 이거는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 있죠. 이거는 뭐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예, 구매력 또는 지불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경제적 용어에서는 개인의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옛날엔 가처분 소득이었는데 용어가 바뀌어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그래요. 개인이 벌어들인 총 소득이 있죠. 소득에서 이자라든가 세금 등을 지출하고 남는 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매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다 소모성 재화예요.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수요나 이 공급이나 전부 다 유량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명시가 됐을 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소모성 재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내구재에서는 절량 개념을 많이 인용할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죠? 자, 올해 참외가 새로 시장에 공급이 됐죠. 근데 작년에도 참외가 공급이 됐죠. 그럼 올해 새롭게 참외가 공급이 될 때 작년에 공급된 참외가 지금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애들은 없죠. 이건 다 소진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2019년 5월 10일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참외 전체 양이 얼마냐 이걸 파악하는 건 무의미하죠. 이미 다 소진됐으니까. 그런데 주택은 틀리잖아요. 올해 주택이 공급이 됐죠. 근데 작년에도 주택이 공급이 됐죠. 근데 얘가 시장에서 소멸된 게 아니죠. 여전히 시장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택의 총량은 파악할 수 있죠. 2019년 5월 10일 현재 대전시의 주택의 총량이 얼마냐. 이거는 누적된 양을 파악할 수가 있죠. 지금 시장에 존재하는 양은 올해 신축된 주택도 있지만 작년, 5년, 10년, 30년 전에 공급된 주택도 같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를 취급하는 부동산학에서는 유량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 더 중시된다. 절량 개념이 더 중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시험에서 출제할 때는 다 절량 변수를 중심으로 출제했어요. 절량 변수. 그래서 그 절량 변수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거예요. 그죠? 저녁에 야심한 시각에 청소년 애들 언제 자냐고 부모가 물어보면 애들은 꼭 인제 잔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아니 꼭 그러잖아요. 언제 자? 그럼 인제 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자고 있으면 톤이 높아지죠. 언제 잘 거냐니까 그러면 인제 자요. 그리고 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하고 재고하고 뭐 자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무슨 변수다? 절량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주택 유량과 절량 나와 있죠. 예, 그거는 주택 시장 분석할 때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교재에서는 이 수요량 및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17페이지에 보면 이 중간에 단가로 이번에 나와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요, 수요 법칙하고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수요 함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우리가 수요 함수라는 것은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관계를 함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도 있고요.
소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재화에 뭐도 있어요. 가격. 뭐 이제 경제학에서는 기호를 통해 가지고 나머지 요인을 묶어버리는데, 우린 대표적으로 요세 가지 놓고, 그죠? 그러면 지난번에 해당 재화라는 건 뭐를 해당 재화라고 했어요? 해당 재화. 그럼 관련 재화는 뭐를 관련 재화라고 했어요? 해당 재화는, 자, 아파트 시장 그러면 아파트가 해당 재화예요. 주택시장 그러면 주택에 해당 재화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변하죠.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소득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빌라 가격이 변하죠. 빌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줄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관련 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콜라 가격이 변하죠. 콜라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걔들은 다른 재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무슨 변수?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하기 때문에 얘는 무슨 변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력성을 가게 되면 탄력성이라는 게 종속 변수의 변화율이 있죠. 이거를 독립 변수의 변화율이 있죠. 이걸로 나눠서 측정한 게 탄력성이에요. 그죠? 자, 탄력성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죠.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라고 그래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우리가 명시하죠. 그때 이게 이제 경제 논리로 따지면 XJ의 가격 변화에 따른 XJ의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소득 탄력성이라고 있죠. 그러면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따른 뭐 XJ의 수요량 변화율을 얘기를 해요. 근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그죠? 자, 얘는 YJ의 가격 변화율에 따른 XJ의 수요량 변화율을 얘기를 해요. 이걸 우리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이 무슨 변수인 거예요? 독립 변수. 위에 있는 애들이 뭐예요? 이게 종속 변수. 이게 수요량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 할때 이렇게 해서 배워보신 거예요. 그죠? 자,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얘들이 동시에 변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요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에 다 표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래프는 2차원만 표시할 수 있어요. 즉, 두 개의 변수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가정을 만들어내서 이 가격 외에 다른 요인들은 어떻다고? 불변이라고 가정한 거죠. 그러면 다른 요인들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거는 해당 재화에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격.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 곡선을 그린다고 가정할 때는 오로지 뭐만 변한다고 가정해요? 가격만 변한다는 가정하에서 수요 곡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수요 함수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요 수요량은 해당 재화의 어디에 의해서 가격에 의해서 뭐가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의의 수요 함수를 하나 제시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균형에 가게 되면 균형 가격에 기초해서 균형량을 계산하죠. 그러면 균형 가격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도출을 해야 돼요? 가격을 구해야 돼요. 이 가격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돼요? 예?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이 되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수요 함수만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임의대로 그냥 제시를 해보는 거예요. 가격이 10이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가격이 10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이런 논리가 되니까 110에서 20을 빼면 수요량이 얼마가 되겠어요? 90. 그럼 이때는 수요량이 90이 돼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20이 됐단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올랐단 얘기죠. 예, 그러면 110에서 2 곱하기 20에 대한 논리를 쓰면은 40 빼니까 얘가 얼마 나오겠어요? 70.
자, 그러면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는 가정하에서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상승하면 수요량이 90에서 70으로 줄어요. 근데 만약에 10으로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다른 요인은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이게 수요 법칙이죠.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도 다쓸수 있는 거예요. 계산할 때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을 때요. 가격의 변화에 대한 무슨 변화라고 그래요? 자, 이세 개의 변수가 있으면 두 개의 변수는 준다고 그랬죠. 분수식에서. 그죠? 자, 그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91돼 있죠. 예. 가격이 2%가 상승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요량이 변하겠죠. 예, 그럼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겠어요? 여기서 분자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여기 분모에다 목을 곱해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분자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계산하면 거꾸로 나눠서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얘가 2% 변하면 수요량이 변해요. 변하는데 요 탄력성의 크기만큼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0.9 하면 어떻게 돼요? 1.8이잖아요. 그러면 1.8%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아, 1.8%가 줄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가격 탄력성은 이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내가 이해를 하게 되면 암산 수준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기출에서 가격 탄력성 쪽의 지문의 일부예요. 이게.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칙을 이해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도 있죠. 수요 법칙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게 수요 곡선이에요. 자,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라고 가정하고요. 이게 아파트 수요량이라고 가정할 때. 가격이 10일 때는 얘가 90이고요. 얘가 20일 때는 70이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이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점들도 있어요, 없어요? 이 안에는 10일서부터 19까지의 가격 변화가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만 표시 안 했다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다 연결한 선이 무슨 선? 이게 수요곡선이에요. 그래서 수요곡선은 기울기가 무슨 기울기를 가져요?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져요. 얘가 우회하는 걸 설명하는 것은 소득 효과나 대체 효과에서도 설명이 될수 있고요. 무차별 곡선의 모형이라든가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 등에서도 설명이 될수 있어요. 그죠? 이게 가격이 떨어질수록 뭐가 늘어나요? 수요량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소비하는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비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원 플러스 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 빵 하나에 1,000원이라고 그러면은 한 개를 먹을 때는 배고프니까 효용이 크지만 두 개째 소비할 때는 효용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으로 빵 하나씩 계속 1,000원에 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할인된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러면 두 개도 사고 세 개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수요 법칙하고 뭐를 도출한 거예요? 수요 곡선을 이제 도출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지난번에 그 개별 수요하고 시장 수요 구별해 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거 나중에 참고로 절반이니까 4번에서부터 한 7번에서부터 8번까지는 경제를 낼 거예요. 20문제 기준했을 때. 40문제면은 이게 한 5개에서 6개를 내야 되는데, 압축해서 한 3, 4개 정도 나올 거예요. 줄여서. 그러니까는, 투자론은 원래 한 8개 정도 내야 되는데, 투자론도 한 4개 정도.
예, 그다음에 금융도 한 4개, 5개 나오니까 거기 한 2, 3개 정도. 간평도 6개, 7개 나오는데 한 절반 정도 반으로 압축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한번 물어볼 거예요. 어디까지가 기초적인 게 정리가 돼 있으신지. 그렇죠? 아, 그 문제는 다른 학원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 나가는 학원들에다가 똑같은 문제를 시험 봐서 지역 간의 비교를 한번 해봐요. 제가. 어느 지역이 조금 괜찮을까? 그죠? 제가 볼 때는 50% 100%예요. 거의 뭐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쓰러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뒷페이지 보시면은 18페이지에 거기 중간에 가면 단가로 5번에 수혜량이 변하고 수혜 변화라고 있죠. 거기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여기서 나왔어요. 수혜량이 변하고 수혜 변화. 이게 제목이 뭐라고 보시면 돼요. 명칭이 수혜량의 변화라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 자, 이 수혜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죠. 이거는 해당 재화에 뭐가 변해서, 예,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명칭을 수혜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혜량의 변화. 그러면 얘가 지금 변하잖아요. 얘가 변할 때 가격 외에 다른 애들이 있죠. 소득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이런 거는 변화가 없어요. 오로지 가격 하나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표시가 돼요. 이게 이제 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곡선상에서 요상 있죠? 여기 점 있죠? 예, 요거는 생략될 수 있어요. 그냥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점을 표시한 경우는 27회 때 한번 등장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주 등장한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 재화가 아파트라고 가정하자고요.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예? 감소하겠죠. 그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요. 아파트 수요량은요. 증가하죠. 수요 법칙이니까.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으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변할 때 있죠. 소득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또는 빌라 가격 뭐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불변이에요. 얘들은 변하지 않았다고요.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수요량이 변했잖아요. 변화를 준 요인은 유일하게 뭐가 변한 거예요?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고요. 이게 아파트 수혜량이라고 그랬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혜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지금 수혜량이 변한 거잖아요. 변했는데 뭐가 변해서? 가격이. 그러면 원래 있던 여기 균형점에서 여기 있는 A점과 여기 있는 B점 있죠?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걸 점을 안 쓰고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수요 곡선이 지금 하나만 그려졌잖아요. 하나만. 그걸 무슨 변화라고 한다? 그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상에서.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수요의 변화가 있을 때요. 얘는 해당 재화의 가격 외 요인이 있죠. 얘가 변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이로 인한 결과는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아파트 가격이 있고요. 아파트 수요량이 있어요. 근데 얘는 불변이래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증가하거나 얘가 감소했대요. 그죠? 그런데 얘는 그대로인데 소득이 증가했대요. 그러면 가격과 관계없이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소득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이 가격과 관계없이 소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이 변화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시할 때 여기가 아파트 가격이잖아요. 여기가 아파트 수요량이고.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아파트의 수요 곡선인데 얘가 불변이에요. 불변인데 아파트 소유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줄어들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 선에서 이동을 표시할 수가 없죠. 뭐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선을 하나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뭐가 이동한 거예요? 수요 곡선이 이동한 거죠. 그렇잖아요. 왼쪽은 지금 수요 곡선 하나만 그려져 있죠. 그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이거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근데 얘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격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가격이 아닌 요인에서도 이 수요량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 번 시험에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에 수요량 변화 요인과 수요 변화 요인이 있죠. 올바르게 연결한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준 거죠.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 그러면 지문이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었겠어요? 오지선다가 이렇게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뭐밖에 없어요? 아파트 가격밖에. 이게 아파트가 해당 재화라는 거잖아요. 여기 3번 지문에 여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게 답이죠. 여기는 다양하게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놓고 찍으란 얘기죠.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맞추란 얘기잖아요. 이거를 오래전에 준 다음에 27회 땐가는 또 이렇게 준 거예요.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요인이 있죠. 네, 이거를 올바르게 표시한 거. 그러면 여기도 공급 변화 주고 뭐 좋겠어요? 공급량 변화 이렇게 요인 좋겠죠? 1번 지문에 여기 주택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해당 재화잖아요. 1번 지문에 주택 가격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럼 얘가 답이잖아요. 이 변화를 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구별만 할수 있으면 1분 안에 풀게끔 배열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막 근데 물어볼 수 있는 패턴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물어볼 수 있는 패턴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질문에 이렇게도 줬어요.
자,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이동하였다면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럼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이거. 자, 여기 보면 뭐가 이동했어요? 뭐가 변해서? 소득이. 그건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가격이 변해서 이 수요 곡선에서 이동이 발생하는 거지.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출에서의 답이에요. 이게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냥 그런 정도의 난이도예요.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유형과 패턴이 달라지더라도 정확하게 개념 정리가 돼 있으면 틀릴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할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데 저거를 형식을 바꿔갖고 오지선다를 주면은 선생이 채점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거 평균 다 내거든요. 모두 내냐면 정답률도 측정을 해요. 여기 낸 분이 만약에 한 일곱, 여덟 분이 답지를 냈으면 정답률이 1번은 몇 프로, 2번은 몇 프로를 다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정답률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정답률이 나온 애들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거기가 시험에서 자주 인용되는 애라고 그러면 보완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그죠? 닥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선생님 쪽 있으면 여기서 방방거린다고요. 뛰고 난리친다고요. 그냥. 그죠? 합격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합격은. 아, 이거 단체로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아, 정말. 아니, 그거는 선생 자존심도 걸려 있다고요. 그죠? 어? 뭘 또 맞아요.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예? 너 지난번에 중개사 공부한다는데 어떻게 됐어?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어느 학원 다녔어? 어, 대전고시. 그래? 학교는 누가 가르쳤는데? 아무개 선생인가? 그 사람이 가르쳤어? 참, 그럼 그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학교론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를 웬만하면 된 거예요. 웬만하면. 점수 맞아서. 근데 올해는 문장이 불안하다고요. 이게 지금. 예? 한 번도 제 날짜에 같이 모여본 적이 크기 드물잖아요. 그죠? 예? 자, 여기는 또 그렇다 손 치고요. 거기 19페이지에 가면 그게 수요 변화 요인인 거예요. 그 정상재하고 열등재 뭐 이런 거 나오죠. 대체재하고 보완재 이런 거 나오죠. 거기가 뭐 얘기하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 변화 요인이 있죠. 수요 변화 요인을 보면요. 소득의 변화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여기까지도 내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 있죠. 그죠? 이건 뭐냐면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늘겠어요, 줄겠어요? 일단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요, 소비는 줄어요. 예, 지금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 사면 내가 손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가격 하락 예상이 되면은 수요가 감소하죠. 예, 그러면은 얘가 곡선이 이동하겠어요? 곡선에서 이동하겠어요? 여기는 이거 뭐 요인이 뭐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인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뭐밖에 없어요? 해당 재화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변하면 얘는 이렇게 이 곡선에서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수요 변화 요인이니까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는 애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 거 안 읽고 있죠. 아파트 가격 하락만 보고 뒤에 문장은 자기가 완성해서 자기가 정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 있죠. 즉 대체재하고 보완재 있죠.
예, 거기에 정리를 잘 하시면 돼요. 거기를. 자, 그러면 어차피 오늘 다할 수는 없어요. 다할 수는 없는데 다음 주에 하기 전에 그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죠. 예, 요인을 이제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1개, 2번이 2개, 3번이 3개, 그렇죠? 4번이 4개, 5번이 5개. 자, 선택을 하세요. 답을 맞추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으나 답이 틀리면은 연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분 안에 쭉 읽으면서 답이 이렇게 쭉 나와줘야 되는 거죠. 정리가 어디까지 되는지 봐야 되니까. 자, 일단 한 개라고 생각하는 분. 손가락 흔들어 보세요. 한 개. 자, 한 분이 있어요. 한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없어요? 세 개, 세 개. 한 분. 한 분. 자, 그래. 네 개, 네 개. 네 개. 다섯 개.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앉아 있는 분은 이거보다 많은데 왜 반응이 이거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 두 개, 한분 있어요. 두개 있나요, 또? 두 개? 한 분, 또두 개? 한 분? 아, 두 개? 아, 두분 있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예? 자, 먼저. 아파트의 선호도 감소는 수요를 줄일 수 있는 이유니까 이거 해당이 돼요. 아파트 가격 상승 있죠? 얘는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가격이니까. 곡선에서 이동이 발생하지 얘가 이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혹시 됐다고 그러면 조금 아까 이해가 된다고 얘기했던 쇠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정리가 안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 가격의 상승 있죠? 이건 해당이 안 돼요. 이건 공급 변화 요인이에요. 여기는 수요 곡선이니까. 그래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실전에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실전에도 이렇게 넣어준다고요. 출제자들이. 그죠? 그 다음에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죠? 그러면 수요가 줄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돼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얘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해당이 되는 게딱두 개예요. 두 개. 예? 두 개. 저거를 정확하게 고를 수 있으면 기본적인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대체재 보완재 관계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게 틀리면 거기 정리가 안된 거예요. 이거 기출해서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박스로.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 이동시키는 요인이 있죠. 고르라 그래가지고 이거 물어봤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출제 패턴이 이렇게 몇 개냐라고 물어본 것도 있죠. 예, 이거는 객관식을 가장한 주관식이에요. 이걸 다 풀어야 되니까 이게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이거부터 잘 해야 돼요. 이거부터.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19페이지 그 내용서부터 해서 다음 주에 오시면은 경제가 끝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리가 돼야지 이게 되죠. 이거 안 그러면 나중에 정책에 가서 또 틀릴 텐데요. 그러면 경제에서 성적이 안 나와, 정책에서도 성적이 안 나와 그러면 자꾸 떨어지잖아요. 보완하셔야 돼요. 그죠? 이게 오늘 만약에 김총각이 나왔으면 문장에 뭐라고 할 텐데 이 녀석이 알고 지금 도망을 갔든지 등장 아니에요. 걔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저희가 이게 제가 물어봐서 대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걔가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들어보면 대충 어디까지 와 있는지가 저희가 가늠이 되거든요. 걔는 무진장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네? 닥달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열심히 해야 된다고. 아니, 오죽했으면 저기 동영상으로 그 보는 사람이 걔는 혼내도 될것 같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처음엔 말렸다고요. 너무 혼나지 말라고. 그러더니 자꾸 수업 시간에 동영상 인강을 보더니 하는 얘기가 앞만 봐도 혼나야 될것 같다고. 왜냐하면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횟수로 2년이 지났는데 오늘은 또 아니 졸업반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대학교 4학년생이 지금 이 시간에. 그죠? 걱정이란 얘기죠. 나머지 분들도 지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났다는 거죠. 예? 원래 제가 이 테스트 하는 거를 예년 같으면 6월 달에 했어요. 근데 지금 땡겨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보완을 할게, 한번더 해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실력을 6월 달 가서 확인하면 어떡할 거예요, 6월 달 가서. 공부 안 하고 그 상태로 가면. 7월 달이면 금방 10월이에요, 10월. 시험장 들어가야 된다고요. 에? 합격을 해야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10월 달이 됐을 때 느닷없이 찾아오셔가지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얘기하면서 무슨 방법이 없냐고 그러면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때 돼서는. 지금 해야지 뭐라도 할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한주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